네, KCTV 제주방송이 마련한 영상 리포트 다섯 번째 순서로 공세미 밭담길을 소개합니다. 공세미 밭담길은 4.3의 아픔을 딛고 주민들이 마을을 재건해 공동체 문화를 회복한 중산간 어음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월동채소밭을 둘러싼 수많은 돌담들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어음리 공세미 밭담길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선조들이 돌담을 쌓은 지혜는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입니다. 외담으로 쌓았다는 것, 그 외담 속에 구멍이 있다는 것은 돌담이 빨리 무너지지 않고 밭작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노동력을 아끼려고 하는 측면에서 이 돌담이 오랫동안 지속돼야 됩니다. 그런 생존 전략이 밭담을 오늘날 있게 만든 것이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되도록이면 손대지 않는 순수한 마음이 결합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계를 남과의 밭에 재산 경계를 하는 어떤 그런 뭐 역할을 해가면서 시대에 따라서 내가 보기엔 뭐 자연적인 어떤 변천에 따라서 지금 현재 쌓여져 있는 이 밭담 이 자체에 대해서는 뭐 천년의 역사가 사실은 숨겨져 있는 우리 농경 문화에 상당히 중요한 어떤 자산이다라고 뭐 보는 것이 뭐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